나이가 어려 보여요. 한번 맞춰볼까? 틀리면 어쩔 수 없고. 27? 맞아요. 27? 맞지? 야, 새끼야! 그러면 맞췄네. 그럼, 네! 그래야지. 뭐냐, 대답이. 어? 근데 한번 물어봐. 이 직업이 뚜렷하게 없는 것처럼 보여. 맞아요. 직업이 뚜렷하게 없어서 나는 뭘 해야 되나요? 하고 점을 보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것도 맞아요. 그래? 근데 한번 물어보자. 너 귀에다 뭐 꽂고 있니? 너 귀에다가 뭐 꽂고 돌아다니냐고. 귀에다가? 어. 뭘 꼽는 건 아닌데. 뭘 꼽는 거니? 귀에다 뭘 듣는 거니? 귀에 꽂는 건 아니고. 지금 약간 좀 방송국에서 그냥 방송 보조하는 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귀에다가 이렇게 뭐가 들어야 뭐 그러면 듣는다는 소리잖아. 야, 너 지금 맞췄네, 시켜. 그치? 아, 맞네요. 그래야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떡하니? 어? 그런데 그게 정식 직원은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지. 그래서 내가 뭐를 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남한테 들어가서 일하기도 좀 어렵고, 마음이 오락가락 하잖아. 맞지? 근데 한번 물어봐. 내가,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내년은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본다면, 어때? 뭘 어때요? 장사를 한번 해본다는 것은 어떠냐고 묻는 거야, 내가. 장사. 왜 그러시는 거죠? 아니,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그만하게 자꾸 뭐 파는 게 보여서 물어보는 거야. 네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건지, 자네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건지, 내 거를 해야 되나? 근다고 자네가 기술적이 뚜렷해서 기술직으로 갈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다고 음식을 잘해서 음식하는 것도 아닌 게 보이고, 누구 또 시키는 거 그런 것도 자존심이 되게 목소리는 이거 고분고분하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은 절대 또 그걸 못 들은 성격이 있거든. 그럼 저는 회사를 다니면 안 되는 그런 사주인가? 아니, 회사를 다니면 좋은데 누가 한마디 한번 뛰쳐나와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을 하는 거지. 남의 말을 잘안 들으려고 한단 말을 하는 거지. 그 점에 나와요? 응. 그건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내가 네 지금 정확하게 다 맞춘 것 같은데 네 나이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저그뭐 그렇게 대단한 기업은 아닌데 그 대기업 갔다 나왔거든요. 좀막 사람들이 좀 말싸가지 없게 하면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능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무 밑에 있으면 또 나무 친구들하고 일해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네가 약간의 좀 생각이 다른 애들하고는 좀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만의 독특한 성향이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런다고 집에서 놀 수는 없잖아. 그런다고 27이 됐어. 27이 됐는데 27살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나 알바만 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저는 그래서 약간 잘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그래서 내 장사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묻는 거잖아, 지금. 저도 그거는 10대 약간 후반부터 생각은 했어요. 했어. 그 나는 그렇게 고민할 바에야 차라리 내 장사를 했으면 좋겠고,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해. 사람을 봤을 때 자네가 밑으로 눈을 깔고 위로 눈을 사람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 밑으로 도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볼때 정면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한자락에 밑을 눈은 밑으로 쳐다보면서 위로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그왜 말하냐면 그 옆에 사람들 애를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쁜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시선을 안 마주치려 생각을 한다고. 좀 피한다 보면 되지. 사람의 시선을 좀 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피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 하냐면 성격이 되게 나의 중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매치가 안 된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내 장사했을 땐 틀리잖아. 그치?
장사할 때는 고루고루 다 포옹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 장사를 하고 싶으면 이것까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한 거야. 근데 알겠어? 네네. 나는 장사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아, 그래요? 왜 나무 밑에 차라리 못 있을 바에야 장사하는 게 낫다 생각하면 돼. 무슨 장사하면 괜찮을까요? 그거는 내가 이제 말해줄 수는 없지. 그것도 말해주는 것도 본인 예를 들어서 나는 뭐가 좋은데 내가 지금 점을 보면서 커피숍을 한번 넣어볼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한번 네. 넣어볼까? 음식을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 지금 다 끊겨. 근데 그 자존심 센 거 그런 거는 약간 좀 사주인 거 아니면 그냥 성격? 네? 성격이라고. 아, 뭐 제 사주 뭐 그런 건 아니고. 사주라고 핑계 대지 말고 내 성격을 좀 그래서 죽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자네한테 한번 묻고 싶은 네. 말이 있어. 네네. 새 차는 어때? 차는 어때? 차요? 무슨 차요? 예를 들어서 뭐 세차장에서 뭘 해서 훗날에 내가 그런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건 좀 처음 들어봐가지고. 나한테 아까 말해달라고 해서 나도 이것저것 넣어보고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네네. 나한테는 순간적으로 이 점을 보고 있는 차가 보여. 그러면 처음 들어보지만 그쪽으로 한번 자네가 배워서 해보는 차요? 것도 나쁘지 않을 네네. 것 같아.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말? 뭐였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면은 지금 다 급한 거 없단 소리야? 그런가요? 아, 혹시 연애 이런 거는 연애운 이런 건 있나요? 연애운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까 내가 한 자락 말을 했잖아. 눈을 깔아서 우리 사람을 위로 떠보지 말아라. 그게 네. 다 자네 성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그 여자들은 요즘 여자들은 유머러스 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 네네. 자네는 굉장히 삶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네. 마음이 불안한데 남을 웃겨줄 수가 있겠어? 없죠. 이게 정답일 것 같아. 자네한테 오늘 전모는 목적은. 네네. 이거부터 웃고 두고 가봐봐.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나? 네. 부천이고 순천은 자주 내려가고 기도하러. 열심히 선생님. 알겠어.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화이팅.